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간다. 야, 다들 공! 어, 지금 공! 지금 오케이 좋았어. 야, 야, 와드 받았어. 옹구태! 옹구태 바로 태! 오케이 마무리 들어갑니다.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바로 들어가! 들어가! 과감하게 들어가! 내 여자친구 여자한테 전화가 왔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여보세요? 너 캐릭터 지금 멈췄어! 어? 옹구야! 들어가야지! 용주... 뭐해! 아 미안해 미안해 용주. 아니 나 진짜 송사롭다니까? 아 진짜야 나 진짜 손 들고 있어. 나 보이소고 있는 중이야. 아 용주 미안해요. 포탑이 에? 파괴되었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그거 같이 해보자. 어때? 우와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원구랑 나야. 진짜?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일 날걸? 낙상한데 그냥 버려. 어 이거 왜 버려? 간직해야지. 주파기 형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뭐 깊고 어두운 터널 속을. 공주 내일 몇 시에 볼까? 한 두 시? 어디로? 두 시? 왜 그렇게 늦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열 시에 보자. 9시에 미용실 예약해가지고 파마하고 염색하면 4시간은 걸리는데. 아 그럼 머리하러 가? 어? 거기가 어딘데? 나도 미용실 따라가서 같이 놀면 되겠다. 9시에 보자. 야 근데 맨날 치즈만 먹더라. 치즈 안 들어간 돈가스도 있어?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같이 봐. 아, 너 재밌는 릴스 좀 보내줘요. 이거요? 이걸 보고 있어. 여자친구랑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고 있었어요. 뭐? 헐, 너무 왔다. 형 근데 그 핑크 다이어리? 형 다이어리 뒀어요? 공석이 여자친구 있지 않아? 네, 그게 뭔데요? 생리즉 연플. 생리즉. 다들 카카오톡을 열어보세요. 어 즐겨찾기 목록에 여자친구가 있는가. 그리고 애인과의 톡방이 상단 고정되어 있는가. 인스타 한번 열어볼까요? 게시글 옆 종이 비행기 목록 1순위는 당연히 여자친구일 것입니다.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반팔 반바지도 좋지만 언제 추위에 떨지 모를 여자친구를 위한 거도 입으시죠? 원구 호빵 먹고 싶어? 영주 호빵 먹으러 갈래? 왜 안 돼! 겉옷은 걸리적거린다고! 핫도빵이 없었어. 네이샵에 10만원 넣어놨는데 받고 올래? 이달의 아트로 도련우도 어떡하라고! 그럼 그냥 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씨 원구 나 머리 망했지? 머리를 망친 여자친구에게 망했네. 영혼 없는 립서비스 대신 어? L'Oreal Paris Extraordinary Oil. 이거 바르면 영주 더 예뻐 보일 텐데 난 망했네. 아 근데 저건 맞지. 어 금방 염색한 머리도 부드러운 머릿결로 만들어주는데. 맞죠. 끈적임도 없고 영양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데 이 용기 어쩔 거야. 이 깊고 고혹적인 옷이야. 뭐지? 내 머릿결 뭐지? 이거 예쁘지 너. 엑스트라 온리 오일. 어, 원구에 벌써 나와? 응? 나 작은 거였는데? 아, 빨리 와, 또 먹자. 아, 맛있겠다. 아, 뭐 이상한 게 먹는 거 씨. 와, 맛있겠다. 기분 좀 나아진 것 같아 보이네. 시간도 많이 지나서 기억도 잘 안 나. 역시 망각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알았어요, 수고해요. 근데 형님 주빈 누나랑 화해하셨어요? 뭐 카톡 오는 거 보면 다 풀린 것 같은데. 뭐지? 아 영주 차가운 물 싫어해서요. 어, 나 끈 찾고 있었는데. 고마워. 영주 이거 집기 힘들겠다.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구는 이런 게 다 좋아서 하는 거지? 뭐가요? 뭐 여자친구 맨날 집에 데려다주고 이러는 거 나도 하고 싶지. 어?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해?
근데 그게 솔직히 초반에는 안 힘들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빡세지는 건 과학이잖아. 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행동은 아예 안 하는 게 맞다 주의거든. 근데 당장에 너가 한참만 바라보고 그렇게 막 퍼주면 여자친구 어디 가서 자랑을 해야 안 해?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친구의 친구들 그리고 그 남자친구들이 비교를 당해 안 당해? 어? 비교 당하겠다. 이거 완전 이기적인 놈 아니야. 가만 보면 나도 너 때문에 싸운 것 같아. 이거 나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뭔가 그 삐져있는 그 기운 진짜 못 참겠거든? 근데 그거를 또 딱 찾아내가지고 내가 풀어줘야 그 힘들어. 무슨 방탈출도 아니고 나 눈 까놨어. 눈 까진 않았어. 근데 주빈 누나 화난 거 되게 사소한 거던데. 너 뭐 알고 있어? 밥은 뭐 먹었어? 아 우리 주빈 뭐 먹었는데? 남자친구가 물어보잖아. 자, 이게 마라샹궈일까 떡볶이일까? 무려 마라 떡볶이. 오, 로레알 파리. 야, 드라이 전으로 발라주면 그 손상 방지에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건 난 이미 알고 있지. 어, 파워 섬세함. 떡볶이 사온 거야? 어. 아니 그나저나 뭐 화낼 게 없어가지고 그 톡으로 그 밥 뭐 먹었어 그거 안 물어본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나는 내가 뭐 큰 거 그 잘못한 줄 알았네. 준비 아주 끼야 왕. 왜? 충전해줘? 엽떡 먹고. 응? 오빠는 내 떡 대충 익는구나. 그냥 그렇다고.